자, MBS 종료, 또 시험 문제, 또 출제, 원래 예상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인데, 자, 우선은 보면은 하나는 아까 뭐냐 하면은 증권이죠. 자, 이 차입자, 자, 이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대출을 받으면은 대출을 받게 되면은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자, 대출을 받게 되면은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해요. 자, 그러면 발행기관은 우리가 투자자에게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뭐를 발행하냐? MPTS를 발행해서 매각해. MPTS, 요 S가 이 모기지 패스수로거든요. 주택 저당 채권을 이체시키는 증권이다. 이 S가 증권이에요, 증권. 그래서 무슨 증권이냐면은 이체 증권이에요. 이 S가 뭘로 번역을 한다? Security 증권으로 번역합니다. 그럼 이체 증권은 이 얘기거든요. 차입자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요, 발행기관은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체 증권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발행기관이 이 증권을 발행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발행기관이 1,000억이라는 자산을 매각하면은 1,000억이라는 현금 자산이 우리가 유입이 돼요. 그래서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이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주택 저당 채권, 주택 저당 채권의 총액과 이체 증권에 있어서의 발행액은 같게 된다. 왜?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MPTS는 뭐다? 자산, 지분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자산,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이걸 항상 주의해야겠죠.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왜? 아까 자산, 지분을 매각했어요. 그럼 자산, 지분을 매각하면은 지분이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 그럼 지분이 뭐죠? 우리는 지분이 이전된다. 어떤 지분?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뭐가? 소유권과 뭐가 된다?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권이 누구에게 이전돼요? 투자자에게 이전돼요.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거고, 또 차입자에서 우리는 시장 이자율, 아까 앞에서 배웠을 때 시장 이자율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죠. 그럼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면 누구에게?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가 보유하니까 조기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발행기관이 조기 상환하면은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또이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 지분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 지분에 관련된 위험도 투자자에게 뭐 한다? 이전이 돼요. 근데 주의할 건요두 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이라는 걸꼭 명심해야 돼. 같이 다니는 짝꿍이에요, 요두 개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자는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위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증권은 이체 증권 요거 하나밖에 없는 증권은 투투투 하면 암기하기가 훨씬 쉬워요. 증권 뭐다? 투투투. 권리 두 개, 위험 두 개. 증권. 그러면은 암기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채권은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우선 이 차입자는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또 대출을 받게 되면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여러분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지만은 발행 기관은 바로 즉시 이체를 안 시켜줘요. 예,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 그럼 발행 기관은 이번은 투자자에게 뭐를 발행했냐 하면요, M 우리가 BB 주택 저당 채권 백 담보로 한 본드 채권을 발행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뭐를 담보로 하죠?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니까 발행 기관은 이걸 담보로 합니다. 여러분 채권은 항상 이걸 담보로 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자 여러분이 이 본드 채권을 발행할 때는 항상 뭐를 담보로?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발행 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유권은 누가 보유하고 있다? 발행 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또 원리금을 상환하면은 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발행 기관이 보유합니다. 왜? 원리금을 받자마자 이체는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발행 기관은 투자자에게 이 채권에 대해서 새로운 원금 이자, 이 새로운 이 채권에 대한 원금 이자, 원리금 이자는 가장 낮게 원리금 원금 이자인데 이자는 가장 낮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원리금을 통상 6개월마다 지급을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매월 원리금을 받지만은 이 채권에 대해서 원금이자는 통상 6개월마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 6개월마다 지급하니까. 자, 그러면 차입자가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그리고 또 무슨 위험? 차입자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누가? 발행기관이 부담하고 차입자가 원금이자 제때 못 갚는다. 원금이자 제때 못 갚는 뭐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도 누가 부담한다? 누가? 발행기관이 부담해. 항상 요 두 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짝꿍. 같이 다니는 짝꿍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요 조기 상환 위험은 발행기관이 부담한데 20회, 21회, 2년 연속 투자자가 부담한다고 정답으로 물었어. 누가 부담한다? 조기 상환이요. 발행기관, MBB는. 그러니까 발행기관이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걸 암기할 때 이걸 이렇게 암기합니다. 올발. 발행기관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올발. 암기할 때 발행기관이 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올발. 이렇게 암기해. 올발. 되겠죠? 발행기관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올발. 자 그러면은 투자자는 발행 기관이 모든 위험 부담하니까 당연히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있다 없다? 없지.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은데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익률은 가장 낮. 그러니까 이자가 가장 낮은 거야. 수익률은 뭐다?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금 줄 때 이자가 가장 낮은 거예요. 수익률이 가장 낮다는 거. 그리고 차입자가 발행기관에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면 투자자는 손해를 보니까 투자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는 조기 상환하지 못한다. 막을 수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콜방어라고 해. 콜방어. 콜방어. 투자자는 콜방어를 할 수 있는 거야. 콜방어. 채권은 사는 거 콜. 삼으로써 상환하지 못한다. 막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MBB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그 성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MBB를 요거 두 번 출제했었죠?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뭐라고 한다? MBS. MBB를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갖춘 게 또 나오죠. 하나, 차입자. 차입자는 또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이번은 MPTB 모기지 페이스로 본드 또 채권을 발행해. 이걸 전문용어로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너무 길죠?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채권을 발행하면 항상 뭐를, 아까 채권을 발행하면 뭐를 담보로? 요걸 담보. 채권을 발행할 때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합니다. 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자,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 기관에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누가 보유? 발행 기관의 보유. 그러기 때문에 또 무슨 성격 가지고 있다? MBB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걸 담보로 발행하고. 그런데 또 문제는 차입자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요, 바로 또 즉시 받자마자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주기 때문에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또 누가 보유한다? 이게 보유하죠. 원리금을 받자마자 이체시켜주기 때문에 또 무슨 성격? MPTS의 성격까지. 그래서 이 지분형과 채권형 이 두 가지를 뭐 한다? 혼합. 이것도 두 번 출제했죠? 혼합한 형태의 MBS를 우리는 MPTB이다. 자,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면은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 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을 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또 누가 부담한다? 우리는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거. 자, 여러분 직불 카드 끌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통장에서 바로 이체시 되죠. 원금 받자마자 이체시킨다 의미에서 이걸 또 우리는 다른 말로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너무 길어요. 이걸 줄여서 또는 저당 직불 카드처럼 직불 채권이다. 또 요건 남기고 현금만 이체되기 때문에 또 현금 수지 채권이라고 돼요. 현금 수지 채권. MPTB를. 근데 이 MPTB는 만기가 이래서 10년 하나야. 만기가 하나니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요걸 확대를 시켜줘. 왜냐?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시키고 조기 상환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뭐죠? CMO. 요걸 확대해서 나타내. CMO를 우리는 다계층 저당 채권. 이것도 뭐죠? 채권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걸 확대했기 때문에 MPTB와 구조상 동일하다. 그럼 구조상 동일하다는 건 어떤 의미? 구조상 동일하다는 것은 이것도 채권이기 때문에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발행기관의 시용을 가지고 CMO를 발행해. 그래서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또 원금을 받자마자 투자자에 이체시켜줘.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보유하면서 조기 상환 위험도 누가 부담? 투자자가 부담. 이때 조기 상환을 하는데 조기 상환율은 아까 뭐에서 결정돼요? 시장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 저당 이자율이죠. 시장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 저당 이자율 관계에 따라 조기 상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때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부담. 그거 똑같아. 또 뭐도 가지고 있어? 이체 증권의 성격과 MBB 성격을 가진 또 뭐? 혼합 형태의 MBS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CMO는 저당 채권, 예, 저당 채권에 있어서 우리는 총 발행액, 자,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이 5천억이다. 이 5천억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 우리나라는 8개로 나누는데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때 이 나누어진 그룹을 우리는 트렌치라고 해요. 나누어진 그룹 트렌치. 그러면 각 트렌치마다 만기를 달리해.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이렇게 만기를 달리 매기고 만기가 짧을수록 이자율이 낮죠. 왜? 위험이 적으니까. 1.5%, 1.6%, 1.7%, 2%, 여기는 5%. 만기가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률도 높아요. 그래서 만기도 다르게 이자율도 다르게 우리는 원금은 1년 지나면 2년, 2년 지나면 3년, 이렇게 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도록 발행되는 채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CMO. CMO. 근데 이때 이렇게 얘기거든요. 여러분 1년 차에 먼저 원금 이자를 지급하면 나머지는 이자만 줘요. 네? 그리고 요 마지막 트렌치 20년 이 마지막 트렌치를 우리는 Z 트렌치인데 이 Z 트렌치인 경우에는 이자를 안 받아. 만기 가서 그동안의 누적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게 Z 트렌치. 그럼 1년 원금 이자 끝났어. 기간. 그럼 2년 차에 원금 이자 주고 나머지는 뭐 이자 주고. 여기는 이자 안 주죠. 누적 이자를 한꺼번에 받아야 만기 될 때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5년 지나서 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 기간도 조기 상환하겠죠. 그럼 5년 요 콜 받는다. 조기 상환 오케이 받아 주겠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투자자 뭐 10년, 15년에 있어서의 이 장기 연기금이 투자는 연기금. 연기금인 장기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짧은 것도 콜 받아주니까 뭐를 실현할 수 있다? 콜 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진데 우리나라는 이 네 개 중에 거의 대부분 뭐를 발행한다? 우리나라는 CMO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MO, CMO 안 하고 원래 CMO는요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을 물을 것 같아. 올해 시험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요한 출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389페이지에 자 나오고 있는데 자 주택연금제도를 보면 주택연금이 나오죠. 여러분 주택연금은 뭐예요? 여러분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은 소득이 없는 노년계층에 있어서의 뭐를 노년계층에 있어서의 노후 생활 자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용도로 우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자, 연금제도의 장점이 나와요. 연금제도의 장점은 중요한 게 뭐죠? 평생 동안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또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장점이 또 국가가 보증해요. 여러분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어요. 또 세제상 혜택이 있어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그리고 우리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면제. 예? 그런 게 다 면제가 돼요. 예? 좋죠. 예?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이자 비용 200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가 되고 또 주택가격 5억 원까지는 재산세 또 25% 뭐 한다? 감면이 돼요. 예? 또 등록세도 면제되고 상당히 우리가 세제상 혜택이 있어요. 또 합리적 상속이 가능한데 자 여러분 합리적 상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주택 처분 금액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합리적 상속이 가능한데 주택 처분 금액과 연금 지급 총액인데 여러분 주택 처분 금액이 7억이고 연금 지급 총액이 5억이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크 어느 게 커요? 이게 크죠. 이렇게 크면은 어떤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얼마 남아? 2억이 남네. 그렇죠?
이때 남는 부부는 누구에게? 채무자 상속인에게 지급이 돼요. 남는 부분 채무자 상속인에게 지급되지만은 이런 경우 연금 지급 총액은 5억인데 주택 처분 금액은 얼마다? 4억이다. 그럼 이게 크죠? 그럼 여기 얼마? 부족분. 이 부족 부분은 누구에게? 채무자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국가 부담. 국가가 보존해야 돼. 요것을 시험에 두 번 출제했어. 요것을 두 번 출제했어. 이 경우는. 그래서 합리적 상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39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가입 가능 연령 보면은 주택 소유자 또는의 동그라미 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데 확정 기간 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인데 여기 다섯 개 있거든요. 10년, 15년, 20년, 30년, 30 다섯 개인데 확정 기간 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 이런 만 74세는요.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10년이고요. 만 55세는 30년이에요. 되겠죠?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다섯 개가 있습니다. 주택 보유수를 보면요. 부부 기준인데 1주택을 소유하신 분 그리고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요 두 가지 외에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할 조건으로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우대 방식이 나오죠. 우대 방식인 경우 부부 기준 1주택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가입은 불가능하다. 예?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상주택 보세요. 시가 동그라미. 여러분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를 보면 되고요. 없으면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를 보면 돼. 시가입니다. 주택담보가치 아닙니다.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이죠.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포함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대상이 돼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확정 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노인 복지 주택을 뭐 한다? 제외합니다. 자, 우대 방식인 경우는 뭐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다. 예?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오피스텔, 상가 주택, 상가 판매 및 노인 어떻게 돼요? 영업시설 전답은 제외하는데 여러분 상가 등의 복합용도의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거주요건 보시면 맨 밑에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소유 우리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된다 얘기고 자 그리고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 연금 지급 방식 보세요. 연금 지급 방식 보면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종신 방식밖에 없었거든요. 연금 이 지급 방식에서 과거는 뭐밖에 없었다? 종신밖에 없었어. 종신은 뭐죠? 어떻게 돼?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신 지급 방식 또 종신 혼합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인출 한도 요거에 중요하죠. 인출 한도 설정 없어요.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고 여기는 인출 한도 설정합니다. 인출 한도 설정 후 인출 한도 설정 후 이 인출 한도가 있거든요. 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그러면 대출 한도의 몇 프로? 50%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 5억의 50% 2억 5천만 원 이내인데, 문제는 인출 한도 설정했다. 예를 들어서 2억 설정했다. 2억을 설정을 하면은 그걸 빼, 2억을 빼 나머지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종신토록 월 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나머지 부분을, 자, 그것을 종신 뭐라고 한다? 혼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확정 기간 방식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도입이 된 거죠. 확정 기간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월 지급금을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을 얘기해요. 네? 뭐죠?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다섯 개 있어요. 자, 확정 기간 방식에 또 뭐가 있냐 하면요, 확정 기간 또 뭐가 있다? 혼합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확정 기간 혼합, 혼합이 들어가면요, 하여튼 혼합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다? 인출 한도가 설정이 돼요. 자,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은 또 뭐가 설정해요?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합니다.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에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돼요?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 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인데, 이때 수시 인출 한도는 주의해야 되죠. 여기는 대출 한도의 몇 프로? 몇 프로? 45% 이랍니다. 그럼 왜 여기는 45%예요? 그럼 5% 차이가 있죠. 5% 여기 있거든요. 예, 확정 기간 방식인 경우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의무 설정이 있어요. 왜?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지급하는데, 이 월 지급금 종료 후에 담보주택 관리비, 의료비 등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의무 설정액이 있는 겁니다. 자, 그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의무 설정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또 주택담보대출,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대출 상환 방식, 이게 또 작년에 도입했거든요. 작년에 대출 상환 방식이 또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대출 상환 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인데, 여기 인출 한도를 50% 이내가 아니라 이거 넘겨. 예, 상환용이니까 월, 여러분 매월 원금 이자 갚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인출 받아서 갚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인출 한도는 뭐죠? 대출 한도의 몇 프로? 50%를 초과해서 몇 프로? 70% 이내이거든요. 인출 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거든요. 우대형 주택연금은 또 우대 방식이죠. 우대형 주택연금의 우대 방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부부 기준 1억 5천만 원 이하 1억 1주택 보유자가 종신 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15%가 아니라 17%, 여기 법이 바뀌었어요. 최대 몇 프로? 1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17%입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또 작년까지 15%인데 또 법이 바뀌어서 17% 바뀌었어. 자, 여기는 또 어떻게 돼요? 또 두 개 있어. 우대 또 무슨 방식? 지급. 자, 우대 지급 방식, 또 우대 무슨 방식? 혼합 방식. 여러분 항상 여기에 뭐가 나오죠? 우대 지급 방식은 인출 한도 설정이 있다 없다? 이건 없어요.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우대니까 뭐 우대 받은 이게 들어가거든요. 예? 자,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우대 받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고, 이거는 인출 한도 설정하겠죠. 인출 한도는 뭐 대출 한도 몇 프로? 여기 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 몇 프로?
45%. 인출한도 설정 후 또 뭐 우대받은 월 지급금을 뭐한다? 인출한도 설정 후, 인출한도를 빼 나머지죠.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 우대받은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 우대 혼합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있거든요. 요 두 가지는요, 작년에 도입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그 390 우리가 6페이지로 옵니다. 거기 중간에 보증기한 보세요. 보증기한은 종신입니다. 이 소유자 및 배우자 언제?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이에요. 자, 이용 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용 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란 얘기예요. 재혼하시면.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그 적용금리 보세요. 변동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단 변동금리인데, 자, 그때 기준금리는 두 가지 있죠. 3개월, 우리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3개월인 CD금리, 또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금리, 요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적용금리인데, 이자는 매월 연금 지급 총액에 가산됨으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39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작년에 도입된 4월 말에 도입된 주택연금 3종 센터 있죠? 주택담보대출 상환형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3종 세트가 있었거든요. 자, 그럼 거기서 보면요,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어디가 뭐 틀리긴 게, 요거는 뭐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자, 여러분이 그 399페이지에 맨 위에 3번 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자는 1주택자, 요거 없애버립니다. 맨 위에 여기 또 바뀌었어. 예? 맨 위에 그거 없애버리세요. 또 바뀌었어. 원래 뭘로 바뀌었냐 하면요, 우리는 우리 부부 합산 요걸로 바뀌었어요. 그 여러분 원래 바뀌었거든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예. 7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 책 만들 때는 안 바뀌었다가, 예? 원래 바뀌어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요걸로 고쳐 주세요. 자, 그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바뀐 게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 중간에 대상주택 보세요. 대상주택 보면요, 거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인데 9억이 아니라 6억 원 바뀌었어. 또 그것도 바뀌었고요. 9억이 아니라 6억 원. 그리고 거기 또 대출 한도에 최소 100만 원에 최대 5억인데 5억이 또 1억으로 바뀌었어. 적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1억. 그 원래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400페이지로 와서 거기에 특성 보세요. 특성이 최대 몇 프로? 15%가 아니라 몇 프로 또 바뀌었어요? 15%가 몇 프로로? 17%로 바뀌었어요. 일반 주택연금 종신 방식보다 뭐 최대 몇 프로? 17% 수준의 높은 월 지급금을 지급한다.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원래 바뀌었거든요. 401페이지 또 바뀌었어. 또 보금자리로. 자, 그건 다른 건 바뀌기가 없는데, 거기 보시면은 거기 또 신청 대상 디귿도 없애야 돼. 디귿도 없애서 요거 디귿을 요걸로 바뀌었어. 또 부부 합산 연소득 얼마? 7천만 원 이하.
요걸 들어갑니다. 디귿에 신청 대상에. 그리고 대출 한도 산정 구하는 기준 있죠. 요거 최대 5억이 아니라 최대 3억으로 바뀌었어. 최대 3억. 이렇게 바뀐 부분이 저 원래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관련해서 공급자 금융 402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공급자가 자금을 융통하는데 이 니츠가 또 출제를 또 우선 합니다. 자, 니츠는 또 매년 출제된 또 중요한 부분. 니츠 매년 출제예요. 읽을 때 니츠라고 읽죠.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고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뭘로?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뭘로 번역을 한다?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문제는 2001년 2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부터 우리는 2001년 7월 1일에 시행을 했는데 이게 주식회사야. 자, 그래서 니츠는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요. 그래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에다 실적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야.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투자하니까 직접이 아니라 뭐다? 간접 투자이 직접이 아니라 간접 투자이면서 우리는 하나의 상품이 되고 또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처럼 소액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동산의 니츠를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해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하죠. 펀드. 뮤추얼 펀드.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니츠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을 해요. 여러분 한 주당 5,000원인 소액화 표준화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 주식은 금융자산이죠. 이 금융자산의 형태로서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계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뭐가 된다? 니츠가 돼. 연계한 대표적인 상품이 니츠다. 그래서 이 니츠는 이 부동산을 지분화한 상품이다. 주식을 20% 보유하면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지분화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뭐가 돼? 니츠. 자, 부동산을 지분화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니츠가 돼. 자,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니츠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은 증권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증권화. 네? 예, 주식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니츠를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라고 해요. 부동산의 증권화의 한 형태고요. 우리나라는 이 니츠는 주로 업무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자, 그리고 이 니츠는 또 중요한 것은 소액 자금을 모으잖아요.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3천억 만들어서 물건을 하나 살 수 있거든요. 소액 투자자들도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요.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니즈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황금성 면서 니즈가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이것도 한번 출제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관련 증권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의 회사인 경우에 이익에 있어서의 최대 90%까지 배당을 하면요, 법인세가 면제돼. 법인세가 면제되면 수익률이 더 높았죠. 그래서 2001년 이후 15년 동안 평균 우리나라 니즈 주식의 수익률이 23%였어요. 엄청 높았습니다. 예? 그런 또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정보가 뭐야? 주식 시장에서 공시를 해 줘. 정보의 투명성이 강화가 돼. 그런 점도 장점이지. 자, 여러분이 그 여기서 보면은 저기 여기서 보이나? 예? 대한생명 63 빌딩 보이나요? 대한생명이 하나생명으로 바뀌었죠? 예? 대한생명이 IMF 때 어디서 신동아였잖아요. 신동아 대한생명. IMF 직후에 부도 났잖아요. 신동아. 부도 나면서 저것을 정부가 고민하는데 이 하나의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가 봐. 예? 예? 똑똑한 친구가 하나. 뭐 정부 그것도 뭐를 또 했겠지. 노비도 했겠지만은 저것도 노비했었는데 저것도 뭐 아닌가? 우리나라도 노비 아니면 안 돼. 뭐 노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 탄핵 보니까 완전 앞으로 대통령 골치 아프게 생겼더라고요. 예? 왜냐? 다음 대통령 된 사람 보고 다음 대통령 됐잖아요. 공기관 보고 야 사표서 말을 못 해. 사표서면 또 뭐 해? 압력 행사했다. 탄핵 대상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런 거 다 하잖아. 사표서라 말을 못 해 이제. 예, 임기 기간 동안 나 있겠다 하면은 어떨 거야? 탄핵 사람 그거 딱 녹음해서 요거 탄핵 대상에다 해버릴 건데. 아주 웃긴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이제는 함부로 이제 못하게 생겼어. 잘 된 거야. 우리 압력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제 사표서를 많이 해줘.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제 그걸 못하게 생겼어. 이제 다 이제 요즘 보니까. 근데 그 뭐냐면 아까 이제 그 하나 요거 있잖아요. 니즈. 그때 코크랩 5호인가? 이제 기업 구조조정 니즈가 있는데 소액 자금 모아서 대규모 자금 많잖아요. 요걸 하나생명 여의도 하나금융빌딩 있어요. 요걸 1200억에 매각을 한 거야. 니즈에. 그런데 조건을 걸었어. 3년 후에 우리가 우선 협상 대사조로 다시 대살 것을 조건을 걸어서 매각을 한 거야. 1200억. 1200 받고 그걸 대한생명 산 거야. 대한생명 샀고 대한생명 가지고 거기 돈 가지고 3천억에 다시 사왔어. 하나생명. 그러니까 자기 돈 없이 대한생명 꿀꺽한 거야. 그래서 특혜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니즈 갖고 한 거야. 머리 법조는 하자는 없어. 그 막 특혜라고 날랐어. 그 응? 지금처럼 특검 대상이야 그것도. 근데 그때는 IMF라는 특수 조건 때문에 우야우야 넘어갔는데 그것도 특검 대상이야. 그래 하면은. 그 공채로 주면 그게 금융감독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때 당시 문제가 그때 해서 했는데 하여튼 공짜로 하나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죠. 그렇지. 예, 예.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근데 정부가 용인을 해야 뭐 인수를 받는 거지.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뭐 깎자면 노비를 했겠지 뭐. 그래서 니즈 이제 관련해서 시험에는요 법이 나오거든요. 법조문. 법조문이 계속 출제하는데 그 조문을 이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403페이지 밑에 종류부터 해서 조문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을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